최고의 전략 시작합니다. 교보증권 부평지점 최성환 지점장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, 지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왜 이렇게 잘 버텨주는 걸까요? 네, 오늘 아마 계속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. 오늘 양도세 완화를 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기존에 대주주 과세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에 좀 혼풍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 월요일 쉬고 네. 화요일이 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보통 이제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. 네. 다음 날 배당락이 나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회피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아마 이제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좀 완화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 공약이셨고 예. 이런 부분들을 또 상당히 또 폐지 이야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시장은 그에 대한 베팅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증시 대비했을 때 더 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 그런 현재 구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저희 이제 그동안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으로 큰 수익을 좀 안겨주셨거든요. 오늘은 종목에 대한 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. 상반기 최고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들 리뷰를 해볼 텐데 HPSP로는 200% 가까운 수익이고 TCC 스틸은 500%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. 동우나나텍은 두 번 주셨는데 첫 번째 주셨을 때 570%, 두 번째 다시 540%가량의 수익을 안겨주셨고요. JLK 300% 이상 최고가 기준 수익률 달성했습니다. 자화전자, 최근엔 넥스트칩, 크레버스, 오로라 등의 종목을 주셨는데 오로라가 특히 오늘 급등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.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AS 먼저 해볼까요? 올해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, 내년에도 네. 또 어떨까에 대한 궁금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 보면 HPSP 아무래도 내년에도 계속 관심이 좀 받을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장비요. 맞습니다. 예. 뭐 메모리향으로 올해 캐펙스가 좀 투자가 좀 감축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여전히 견조했고 OP 마진 3분기를 보니까 51.4%예요.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워낙 수익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HPSP는 뭐 내년에도 계속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 같고요. 그리고 뭐 TCC 스틸, 이녹스 이 두 개 종목은 사실은 2차 전지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저한테 재미있는 그런 별명도 만들어 주셨던 게 TCC 스틸인데요. 티버지, TCC 네. 스틸의 아버지라는 애칭. 맞습니다. 예. TCC 스틸은 포장 용기, 캔, 이렇게 뭐 기존에서 2차 전지 그런 니켈 도움 강판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변신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또 이에 따른 캐펙스, 또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선순환 구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이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, 그 실리콘 응급제 자회사 비상장이 있는데 이녹스 에코엠이라고 내년 상반기에 상장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네. TCC 스틸뿐만 아니라 이녹스 역시 내년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8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지금 보는 게 시장의 조사기관의 내용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많이 급등했다 쉬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관심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동우나나텍은 제가 뭐 반도체 본업도 좋지만 지금 그런 헬스케어 그러니까 예. 혈당 측정기 쪽으로 이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상반기 수익률 좋았던 종목들 내년에도 끌고 가자 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. 최근 주셨던 오로라 이거 좀 긴급 점검을 받겠습니다. 오늘 엔젤 테마가 또 급등을 하거든요. 이슈를 체크해드리면 그 아기 상어를 만들어낸 회사가 더 핑크폰 컴퍼니인데 지금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지분을 투자했던 삼성출판사는 상한가 그리고 엔젤 테마가 줄줄이 급등입니다. 자, 오로라는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?
오로라는 실적 3분기에 뭐 사상 최대 매출, 사상 최대 이익, 또 마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반응을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연말이 되면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예. 네,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뭐 PBR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0.5배 수준밖에 안 되고 예. 또 이런 수준을 본다면 향후 성장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뭐 학령 인구 감소 뭐 아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외 쪽에서 북미 시장이나 뭐 유럽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다변화하고 그쪽에서 매출 성장하면서 주가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내년에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저평가고 성장성이 있다는 점. 그래서 한국증권이 지금 목표 주가 12,000원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. 너무 괴리율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. 비슷한 관련주로 크레버스가 있는데요. 최근에 보면 크레버스도 지금 뭐 아무래도 내년에 해외 쪽과 국내 쪽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관련된 교육이나 뭐 컨텐츠 캐릭터 관련된 그런 기업들 내년에 계속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오로라와 크레버스도 내년에 놓쳐선 안 될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. 네, 종목 결산을 해봤고요.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시죠. 지점 옮기시면서 방송이 좀 어려워져서 오늘 방송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의 전략 마무리하게 될 텐데 시즌2를 기다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꾸준히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전략에 대한 코멘트를 좀 주신다면요. 아, 네.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내년에 시장이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또 두려움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양쪽에 대한 그런 힘겨루기 시장 그래서 분명 금리 인하는 좋은 거지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반도체도 좋고요. 뭐 AI 관련주들 뭐 그리고 자율주행 뭐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에 뭐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 한번 그런 메타버스나 이쪽에 네. 신사업 쪽에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잖아요. 네. 지금 뭐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이런 메타버스나 또 새로운 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게 뭐 연초에 CES에서 뭐 엔비디아나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제약 쪽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특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또 AI에 대한 얘기가 네.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엔비디아가 뭐 참여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엔비디아 과거에 CES나 반도체가 아니라 헬스케어에도 들어간다는 점을 보신다면 올해 말씀드렸던 루닛이나 JLK처럼 이러한 종목들도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정성스러운 내년도 전략까지 체크받아봤습니다. 교보증권 부평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고요. 같이 인사드려야겠네요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